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패턴으로 영어를 쉽고 간단하게 배우는 레이슨의 Pattern English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자, 오늘은요. 어떠한 행동을 해봤자 소용이 없어요. 할 필요 없다 라는 느낌보단 소용이 없다 라고 얘기를 할 때 쓸 수 있는 표현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어떠한 행동을 하려고 할 때 그렇죠. 그것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를 에이, 해봤자 소용없어.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잖아요. 영어로는 어떻게 얘기를 할 수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시죠. 자, 오늘 핵심 패턴입니다. 여러분이 뭘 해봤자 소용없다라고 얘기를 할 때는요. 독특합니다. 여러분, no use, ing로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이 use라고 얘기를 하는 거, 그렇죠. 사용이잖아요. 그런데 이 사용이 소용이 없다라고도 얘기를 할 때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it is no use, ing를 가지고요. 너 시침이 돼도 소용없다. 내가 다 알고 있거든.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표현을 영어로 it is no use, ing로 표현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이 핵심 패턴 어떻게 나올 수 있었는지 먼저 문장 구조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시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뭘 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우리가 일단 있다, 없다를 영어로 어떻게 표현하죠? 그렇죠. 바로 there is를 가지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there is no use 라고 얘기를 하면은요. 할 필요가 없다라는 얘기로 여러분 소용없다라는 의미를 use를 가지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사용하다라는 동사는 use라는 동사가 되고요. 사용 혹은 소용 이런 얘기들은 use로 표현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그래서 there is no use, 소용없습니다, 쓸모없어요, 이런 의미가 되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다가 뒤에 ing를 붙여주시면은요, 그 행동을 해본들 쓸모가 없어, 소용이 없어 라는 의미가 됩니다. 자, 그런데 오늘 우리가 배운 핵심 패턴은 뭐였었어요? 그렇죠. It is no use였습니다. 그래서 there is no use를요, 이렇게 간단하게 많이 쓰기도 합니다. 어떻게요? 바로 is로 줄여서요. 그래서 it is no use, ing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요, 그 행동을 해본들 소용 없습니다 라고 얘기를 할 때 쓸 수 있는 표현이 돼요. 그래서 it is no use 혹은 there is no use 이렇게만 얘기를 해도 에이 소용없어 라는 의미지만 그 뒤에 살을 붙이기 위해서 오늘은 ing를 넣어서 연습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 첫 번째 문장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시죠. 오늘은 뭘 해봤자 소용없다 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문장으로 너 울지 마, 울어도 소용없어 라고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죠. 울어봤자 먹히지 않아 이런 얘기잖아요. 그럼 어떻게 얘기를 하시면 되겠어요? 그렇죠. 그래도 소용없습니다. 울어도 소용없어요. 뒤에 ing를 붙여주셔야 되겠죠. 그러면은 it is no use crying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렇죠. 울어도 소용없다. 그냥 it is no use, there's no use, 소용없어 라는 의미니까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는 표현이 되겠죠. 울어봤자 소용없다 라는 연습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갈게요. 시작. It is no use crying. 한 번만 더. 시작. It is no use crying 해서 울어봤자 소용없다 라는 표현 다시 한 번 더 연습 한번 해봤고요. 여기서 또 주의하셔야 되는 거 그렇죠. 지금의 이 use는 쓸모, 소용이라는 명사의 의미이기 때문에 use 하면서 s 하는 바람 소리가 나는 겁니다. use 우리 사용하다라는 동사가 아니니까 주의해 주셔야 돼요. 자, 다시 한번 더 연습 한번 해볼까요? 갈게요. 시작. It is no use crying. 울어봤자 소용없다라는 문장 살펴봤고요. 두 번째 표현으로는요. 아, 나 이제 마음 접었어. 너 사과해도 소용없어 라고 연습 한번 해보도록 하죠. 사과하다라는 동사, 그렇죠. apologize라는 게 있습니다. 그럼 사과해도 소용없어. 이제 버스는 지나갔거든. 어떻게 표현하시면 되겠어요? 그렇죠. It is no use apologizing. 이렇게 얘기를 하면 사과해봤자 소용없어 라는 얘기 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연습 한번 해보죠. 갈게요. 시작. It is no use apologizing. 한 번만 더. 시작. It is no use apologizing 해서 사과해봤자 소용없어 라는 문장도 한번 살펴봤고요. 세 번째 표현으로는요. 시침이 때도 소용없어 라고 연습 한번 해보도록 하죠. 우리가 시침이를 때다 라는 거는요. 알면서도 모른 척하는 겁니다. 그거를요. 여러분 영어로는 play
dumb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play라는 거는 재생하다라는 뿐만 아니라 연극하다라는 의미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it is no use playing dumb이라고 얘기를 하면 바보같이 행동하는 척을 하다라는 의미가 돼서 모른 척하는 거, 시치미를 떼는 거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게 됩니다. 야, 너 다 알고 있잖아. 시치미 떼도 소용없어. 내가 다 알고 있거든. It is no use playing dumb으로 표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연습 한번 해볼까요? 갈게요. 시작! It is no use playing dumb. 한 번만 더. 시작! It is no use playing dumb. 해서 acting dumb, playing dumb 해가지고 시치미를 떼도 소용없어 라는 문장도 한번 살펴봤고요. 자, 그럼 우리 마지막 표현으로는요. 아유, 그거 해본들 소용없어 라고도 연습 한번 해보죠. 그럴 때는요. 여러분이 직접 해보다라는 do라는 동사를 얘기를 하셔도 되고요. 혹은 한번 시험삼아 해보다 라는 try라는 동사를 가지고 얘기를 하셔도 됩니다. 우린 try로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요. It is no use trying. 아, 그거 해본들 소용없어 라는 문장도 연습 한번 해보죠. 갈게요. 시작. It is no use trying. 한 번만 더. 시작. It is no use trying. 이라고도 연습 한번 해봤습니다. 자, 오늘은요. 뭘 해봤자 소용없다 라는 표현 It is no use ing 살펴봤어요. 자, 그럼 우리 원어민 음성으로 한번 또 들어보도록 하죠. It is no use crying. It is no use crying. It is no use apologizing. It is no use apologizing. It is no use playing dumb. It is no use playing dumb. It is no use trying. It is no use trying. 자, 그럼 오늘 배운 문장을 조금 변형을 해보거나 혹은 조금 더 길게 얘기를 할 수 있도록 연습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 표현 배웠었어요. 해본들 소용없어. It is no use trying. 이라고 얘기를 했다면 지금까지는 뭘 해봤자 소용이 없다라는 현재 상황을 얘기를 했다면은 아, 그거 소용없었어요 라고 과거의 이야기도 한번 해보도록 하죠. 그거 해봤는데 아유 소용없더라고요. 어떻게 얘기를 하시면 되겠어요? 그렇죠. It is를 It was로 바꿔주시면은 소용이 없었다라는 의미도 얘기를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연습 한번 해보죠. 과거의 표현입니다. It was no use trying 혹은 trying 빼고 그냥 소용없었습니다. It was no use로 얘기를 할 수 있겠죠. 연습 한번 해볼게요. 갑시다. 시작. It was no use trying 이라고 해서 과거의 표현도 얘기를 할 수 있었고요. 한 문장만 더 보죠. 울어도 소용없어 라는 거. It was no use crying 이라고 얘기를 했다면 여러분 이런 표현도 많이 보셨을 겁니다. 후회한들 소용없어 라고 얘기를 하고 싶을 때는요. 이 표현 알아두시면 좋아요. It is no use crying 하고 나서 이제 엎어진 우유를 바라보면서 울어봤자 소용없다 라는 하나의 이제 어떻게 보면 명언의 표현으로 It is no use crying over spilled milk 라고 얘기를 하면은 하나의 속담이 됩니다. 연습 한번 해볼게요. 갑시다. 시작. It is no use crying over spilled milk 라고 얘기를 해서 후회한들 소용없다 라는 거를 영어의 속담에서는 이렇게 표현하는 것도 알아두시면 좋겠네요. 자, 오늘은요. 여러분 어떻게 해본들 소용없다라는 표현으로 It is no use ing 혹은 ing를 그냥 빼가지고 It is no use로 소용없다라는 표현 한번 살펴봤습니다. 자, 오늘 강의 이쯤에서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너무 수고 많으셨고요. 그럼 우리 또 다음 시간에 봬요. 여러분 안녕!